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 아파트 전세 물량은 많아졌지만 찾는 수요가 줄면서 이른바 역전세 난이 우려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수차례 보내거나 심지어 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전세 난이 서울 일부 지역, 특히 강남권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강남권 일대 전세가는 지난 6월부터 하락 조정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실제 송파의 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전세가가 올 초에 비해 최대 1억 원 가까이 빠진 곳도 있고 또 매월 전세 거래가 수십 건 이뤄졌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8월 동안 다 두 건의 거래만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만 역전세 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위례 신도시와 하남 미사 강변 도시의 입주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위례와 하남 미사 입주 물량은 2만여 가구 규모인데요.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입주 물량의 경우 전세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전세 수요자들이 이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비싼 헌집보다는 좀 더 저렴한 새 집을 찾아 나서고 있는 거죠. 다소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역전세난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단 송파구 전세가가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또 강동구 역시 보합세로 추가적인 조정은 모면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의 하락세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과거 잠실이나 과천에서 대규모 입주가 있었을 당시 2년 후 재계약 시점에 전월세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든 것처럼 강남권 역전세난 역시도 1, 2년 후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